이 테러 방지법하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게 두 개가 이제 쌍둥이 법률인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지금 읽었고 원래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준비돼 있었는데 그걸 좀 챙기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생각은 있네요. 하려고 하면 하는데요. 또 하면 같은 내용의 반복일 것 같아서 그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닐 것 같아서 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분들의 뜻이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나갈 사람은 김광진이겠네 이제 이렇게 모아졌죠. 테러방지법이 결국은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그 최소한의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인데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직권상정되는 방식으로 여실하게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. 정말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필요한, 왜 필요한 것인지 혹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있는 규정과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는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목표 시간은 넘기죠.